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먹을 딱 줘봐요. 주먹을 쥐고 아니,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어요? 아니, 주먹을 딱 부딪히면서 주먹을 부딪히면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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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 다 쫄고 떠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난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를 이끌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만 보겠어요.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약속한 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사를 나눠주러 왔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의 비밀과 이 축복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방언을 이미 받은 분도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 방언 한 가지 주제 가지고 100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방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은사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을 좀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역적세계가 열릴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네. 111이에요. 111. 예, 111인데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간다 그 말은 우리처럼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죽음의 위협,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희에게 가고 가는 것은 너희 살림살이가 어떤가 그걸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죠. 카리스마.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주러 가는 거예요. 네, 은사를 나눠주러 가는데 너희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I long to see you, yeah. so that I may impart. Yeah. 나는 너에게 impart, 나눈다 그런 말이거든요. Yeah. To you, 너에게 some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줘서 to make you strong,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겠다. 은사를 어떻게 나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은사가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스트롱해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짐을 싸서 올라오는 거야. 어디로? 오, 천보산 기도. 목사님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내 고향 천보산. 내 지비들이 이제 오늘부터 고향이 될 거야. 왜? 여기서 은사 받았거든. 능력 받았거든. 치유 받았거든. 갑시다. 인생의 힘이 들고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심을 뿌려 올라온
천보산 기도네.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신 바로 이 장소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생명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목로와 주께 외치니,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버릴 때에 내 기도 약해질 때에, 기도 약해질 때에 짐을 끌어 올라오네. 짐을 끌어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 천보산 기도 짐을 끌어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짐을 끌어 올라오네. 사랑 예수님께 큰 박수로 주님 경관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오늘 강주에서 한차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강주 어디 손 들어봐요. 강주 호남, 호남 지역 손 높이 들어 박수 한번 해줘요.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경상도에 올라오신 분 손 들어봐요. 뭐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 들었는데, 네 여기 오케이 박수 축복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뭐 이렇게 차 타고 온데 전화 온 거 봤어요? 충청도 손 들어봐요. 충청도 높이 높이 들어봐. 박수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기가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당연히 오는 거지. 경기도 손 들어 박수.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서울이 제일 많네.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강원도 강원도 아 저 왔어요. 박수. 이야 강원도 강릉에서 오셨구나. 우리 원 회장님 호태랑이 오셨어.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기어와 왔으니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저기 그 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그 농사짓는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오줌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 때예요. 호랑이가 그 날씨도 덥고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풀숲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뜨뜻한 물이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줌 싸는 어르신도 놀랬고 호랑이도 놀란 거야. 한 번도 그런 뜨뜻한 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 호랑이가 어응하니까 이 어르신이 막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보니까 냄새가 찌릿찌릿해. 이 찌릿내가 나는 거야. 난 좋은 물, 뜨거운 물 온수온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나, 이 호랑이를 모욕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냥 나무 위를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빨리 내려오라고 호랑이는 이제 예, 있고 나는 안 내려간다. 예.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야 둘이. 언젠가는 내려오겠지. 호랑이는 버티고. 예, 언젠가는 네가 가겠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버티다가 둘 다 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떨어져 버렸어. 아니 호랑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이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는데 어디다 떨어지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야. 호랑이 또 놀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이 농사꾼은 호랑이 길을 잡고 이제 이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잡아먹히니까 이 호랑이가 막 떨어뜨리려고 막 뛰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막 이 농사꾼은 더 길을 잡고 막 타고 있는데 호랑이가 막 달리니까 이제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오줌 싸러 갔다고 왜 안 오냐 했더니 호랑이를 타고 돌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속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새끼 팔자 좋다. 나는 말도 한번 못하는데 호랑이 타고 다니래 이러면서. 예. 그러면 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즐겨야 되는 거야. 귀향 탄 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리면 죽는데. 호랑이가 기진맥진할까지 그냥 계속 즐겨야 돼.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 틀림없이 끌려온 사람이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어요. 지구석 편하려면 가자. 오늘 뭐 목사님 뜨거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불을 집어넣어준다는데 나한테 불 받으라고 막 데리고 왔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에?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내가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안 할 것 같아. 안 해. 예. 그렇지만 기왕이 왔으니까 우리 즐기고 갑시다. 박수 박수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사는요.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떨어내고요. 그 사람의 강점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한 번도 예, 경험이 못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그 사람에 임하면 그 사람이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데 4.5하고 5가 같은 클래스예요. 근데 5가 4.5를 괴롭혀요. 왜? 한 끗이 부족하잖아. 한 끗도 아니야. 0.5야. 예. 네, 4.5하고 5가. 그래서 야, 가방 들어 이래요. 돈도 안 주고 야, 뽀빠이 사와 그러는 거고. 뽀빠이가 뭔 줄 알아? 그래 가지고 영 걸시기 해. 그래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 한 끗이 부족하니까. 예. 네. 그 어느 날 예. 네. 이 4.5가 점 빼는 곳에 가가지고 점을 빼버렸어. 돈 주고 내가 4하고 5 사이에 점이 있어가지고 한 끗이 밀려서 내가 5 저 새끼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심부름 하는데 나 점점 빼러 왔어. 그랬더니 점을 확 빼주는 거야. 응? 빼고 나니까 한 끗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다. 이렇게 갔는데 역시나 야 가방 들어 가방을 던지는 거야. 싹 피했어. 바로 팍 차버린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나 점 뺐어 이 자식아. 어디라고 까불어 씨, 잽도 안 되는 것이. 그때부터 오가 가방 두고 다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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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과거에는 귀신에게 당하고 에? 정말 이 귀신이 그냥 가정에 와서 장난질 치고 해파질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한 끗이 부족한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빌고 다니고 그래. 예? 네?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이것들에 당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한 끗이 부족했구나. 내가 성령만 받으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심히 간절히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임파트.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나눠주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임파테이션 사역을 해요. 예,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역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요, 예? 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비들한테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나한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파테이션 사역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거예요. 예. 어제 시사하는데 목사님 차를 몰고 있는데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집회 끝나가서 병원 가야겠다 했는데 에?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어깨가 찌릿하더니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뿐 아니라 계속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는 질병이 빠져나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임파트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이 비밀을 몰라서 늘 오아태 눌린 4.5처럼 살아왔어. 예. 네. 내가 전 빼드릴게. 아시겠죠? 예. 네. 기세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잖아.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 네. 주일학교를 존대 나와 이런 거 아는데 명문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권세를 모르고 평생 살면 너무 힘들어.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는 비행기를 탔는데 밥을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나눠주는 거야. 난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물만 마시는 거야. 나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는 거의 겨우 구했는데 밥은 어떻게 사 먹을 돈이 없다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여러분 비행기 티켓 안에 그 밥을 먹을 권리도 다 있고요. 예. 아가씨 저 펜이 필요한데 펜 하나 주시겠어요? 그럼 펜을 갖다 줘. 예. 나 잠 좀 자야겠는데 안대를 하나 갖다 줘. 안대를 갖다 줘. 갑자기 또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먹는 체험을 해보고 싶어. 아가씨 컵라면 하나 갖다 줘. 그럼 갖다 줘. 비행기에서 컵라면 안 먹어봤어? 근데 그게 티켓값 안에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누려. 누려. 근데 비행기까지 컵라면 안 먹으면 어때? 그건 그런 거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을 누리고 나면 정말 세상 부럽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세계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언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수신을 하고 누가 발신을 하는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예, 고린도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할 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어라바산다라를 썸바라바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시도야. 그러면 안 돼. 분명하게 이게 딱 분별이 되면 미혹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방언하고 막 애언하는 것처럼 해. 그런 지 생각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말해야 돼.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 근데 그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5천만 원치 샀대. 근데 하나도 당첨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상담을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네. 뭔 계시를 받았다고 했더니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다가 계시를 받았대.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롯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성경을 읽어서 딱 폈는데 갑자기 창세기 12장 4절이 딱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 롯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빚내가지고 5천만 원씩 사버렸대.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어떤 분들은 방언은 애국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국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애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아닌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영의 기도예요. 근데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방언하면서 막 애언기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 네. 방언은 비밀을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방언하면서 애언한 것처럼 그 방언이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기도를 뭐 애언기도라고 하면서 받으셔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또 그와 함께 갔다는 말을 듣고 복권 상상하는 거 똑같아.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언이라는 주제로 100가지 주제를 설교했다니 유튜브 뛰면 나옵니다. 박인 목사 방언하면 진짜 100탄까지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하나님의 성령이 예. 네. 아래 성전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성전 건축 그거는요. 교회당 건축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 네. 솔로몬, 예, 헤롯이 예, 증축했던 제2성전, 헤롯 성전이죠. 제3성전은 지금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을 꺼지면 안 되는 거야. BC 1445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네. BC 145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서 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자 보세요. 이 불은 끄지 말라는 거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책무가 하나 있어요.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자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러 제가 온 거예요. 기도원이 뭘까요? 기도원은 불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강일모 목사님 찬양 너무 내롭죠.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만 오면 내가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진짜 내 고향 천보산에. 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전국 기도원 가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하는 곳이 있는가. 예. 그래서 참 나는 우리 예 원래 강찬양이었는데 강찬양 목사였는데 아들한테 이름을 줬어. 아들아 내 이름을 너한테 하사한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자기가 일모로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인가 강일모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예 사실은 오늘 야 여기 강일모 목사님 찬양 들으러 와 박인민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 찬양 좀 해줘.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는 강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교를 하지. 예, 강사가 막 찬양 속에 불을 받아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불이 지금 심장에 타오르고 있어. 여러분들 불 한번 받읍시다. 불이야 성령의 불 갑시다. 자, 내가 내려갈게요. 성령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요. 불이야 성령 아멘. 이제 나도 내게 하고 성령의 불꽃대여 힘차게 찬양해 뜨겁게 춤추며 성령의 불이야 복음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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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나에게 돌아갔네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네 불이야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소서 이제 나도 신유의 불꽃대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불이야 성령의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 뜨겁게 찬양해 뜨겁게 춤추며 뜨겁게 찬양해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주의 생명 속에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 아멘 불이야 복음 주님이 주신 아멘 불이야 복음 나에게도 허락하셔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내 일상 어디든지 아버지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많죠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아멘 허락하셨네
이제나도 이제나도 신유의 불꽃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 아멘. 큰 박수로 드릴 경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하, 신난다. 자리에 앉으세요. 유산소 운동을 해버리는구만. 네, 좋아요. 저는 사람마다 노래를 하나 하시오 그러면 18번이 있잖아요. 저의 청년 시절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저의 18번은 이런 노래였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는 게 좋을 텐데. 어느 날란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후. 이런 노래를 불렀어.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이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예,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예.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노래가 안 나와. 부르고 싶어도 안 나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시니까 그 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다고 고백하던 내가 나는 충만하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노래가 달라지더라. 노래가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야. 표정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 이 웃음꽃을 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가는 곳마다 예, 이 불꽃 인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중독에 눌리고 막 계속 눌리는 자들이 어떻게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꽃이 되어 나가면 복음의 불꽃, 사랑의 불꽃, 성령의 불꽃, 신유의 불꽃 되어 나가면 가는 곳보다 웃음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꽃을 한번 피는 역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집이들 또 오늘 다 피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얍. 바로 세 명이 안 했어. 준비 얍. 자, 그럼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웃음 피자. 웃음 피자. 허리 피자. 어깨 피자. 환경 피자. 상황 피자. 싹 다 피자. 웃음 피자. 웃음 피자. 웃음 피자. 웃음 패스. 잠깐 웃으라니까 인상을 쓰는 분이 계셔. 내가 표정을 보면 그냥 크게 웃어봐. 그러면요 웃을 때 예? 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어, 저 새끼 내 새끼인가 봐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여기 속에 있는 귀신 다 쑥 들어가 나간 놈들이요. 제가 웃어봐 하면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웃어봐. 아멘. 박수리 영광. 평생 이렇게 웃음꽃을 피며 살지어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사업장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 피어날지어다. 신유의 불, 사랑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박수. 할렐루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딱 두 가지예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그 성경이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다제 성령 받으면 두 가지 증거가 보인다. 하나는 예, 외적 증거입니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외적 증거입니다. 증거를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어. 여기서 오라바산다라바바디알라바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 아, 이 사람 성령이 임했구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애언을 말하더라.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은 눈에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쁜 거야.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마 이 천보산이 고향같이 느끼는 분들, 여기서 성령 받은 분들, 여기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나무들이 쫙 보이네. 나무들이 축하해 박수를 막 해줘. 아, 축하해. 성령 받으셨군요. 축하드려요. 저 나무들은 특별히 천보산에 있는 나무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얘네들이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을 축하해 주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들 이따가 나무들한테 말 좀 걸어봐.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축하해 줬니? 나도 너의 축하를 받고 싶어. 아시겠죠? 그러면 나무들이 이파리가 막 흔들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Bravo. Bravo.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따 내려가다가 나무들의 축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박수 박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갑시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인도따 했다 하는 거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생자 예수 난리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싸시고 다 싸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난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보시는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큰 박수로 드릴 경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제례 안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방언은 다른 아홉 가지 은사와 또 다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특별한 은사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별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함께할 거야. 네.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예,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십시다 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얘기를 했어요. 17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수돕. 지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은사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축사와 신유예요. 저는 이 집회에 축사와 신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집이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집이들한테도 따라와야 돼. 집이가 뭔지는 아시지? 에이, 팔도에서 집이를 다 쓰더라고. 집이들이 능력이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믿을 가능성이 많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나타낼 권세를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나리라. 이게 이제 신유와 축사거든요. 해 받지 않음, 해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이게 방언인데, 그러니까 새 방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은사와 다르다니까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은사가 아니라고. 이건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혀가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소이야. 다 같이 글로소이야. 글로소이야. 이게 이번에 헬라어로 새로운 언어라는 말. 영어로는 텅이라고 그래요. 혓바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방언 받으러 오신 분 손 들어봐. 방언 나 못 받는 방언 오늘 한다. 손 높여 들어봐. 예, 이분들이 이따 앞으로 나오라고 때 나와요. 자, 앉으세요. 아, 일어서지 않았구나. 손 내리세요. 살아계신 줄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정신이 없네. 근데 이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혀를 맡기시라는 거예요. 혀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의 혀를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신의 혀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는 인생의 최종 병기예요. 그 언어로 인생을 풀고 인생을 묶어요. 아시죠? 말 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손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건데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혓바닥을 성령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어떤 분은 방언 사모한다고 왔는데 방언 기도하냐면 아주 입을 굳게 다물고 내 혓바닥을 놀려달라 이거야. 그럼 성령님도 못합니다. 그거는 집이들이 혀에 힘을 빌고 그리고 그냥 주님 내 혀를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서 글로써이야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사고 혀를 그냥 맡겨 그냥 쫙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새로운 언어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새 방언이 터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랄랄랄랄라 스스스스스 까까까까까까 이렇게 이제 단음으로 방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태권도 기합을 넣더라고. 얍얍 다다다다 얍얍얍 이러더라고. 또 방언은 뭐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또 사람마다 각기 그 방언의 언어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든 그 언어는 너무나 놀라운 향기로운 기도예요. 근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새로운 방언을 하고 싶다면 방언, 예, 기도원에 왜 옵니까?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근데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예배 인도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인도해줘요. 그러면 그냥 그 혀를 그대로 그 방언 인도하는 한 몇 마디만 한번 가보세요. 같이. 그러면 갑자기 다른 언어로 확 터집니다. 그게 비밀이야. 예. 예. 평생 그냥 말랄랄 말하지 말고. 예. 근데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예? 막 소련 말도 나와요. 스발로무 스키까라 막 이러면서. 예. 소련 말 방언 못 들어봤었어? 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막 예.
그 다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 하다가 라레셀로라 로마라카라 라야라쉐라 쉐베라사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한번 틀어줄래요? 조용하게 한번 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 1절은 한국 우리가 아는 언어로 하고요. 한번 가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두움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모두가 새 방언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신령한 은사를 주소서. 새 방언을 모두가 말하게 하시고 새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이여 임하소서.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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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바라라 쉐라 와바라카라 로라솔로라 세베라카 오가라 쉐빌라 아레쉐켈라 로셀라마 아와쉐라 레쉐라 예레카셀라마셀라. 하나님께 박수를 해봐.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때로 흠흠으로 하다가 영으로 찬양하세요. 그럼 내 영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아랍어도 못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씹어는 거리냐고 그러는데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비하하는 걸.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하 못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믿는 목사님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비하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그랬고, 그렇죠, 성령님이 가장 좋은 은사를 각자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눠준 거면 비하해도 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방언을 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열두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있었죠.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 그 120명의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있던 그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그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역사. 네.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 그냥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해. 귀신한테 그냥 손 얹고 방언만 해도 무서워 그렇죠. 제발 그만해. 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 높으신 만왕의 왕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영의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근데 영의 기도만 하면 마음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질문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의 기도는 내가 생각나는 기도를 내가 알아먹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질 못합니다. 비밀을 말하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 비밀을 알아요? 노노노노.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하나님과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허락이 되잖아요. 주님과 SOS를 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내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기도를 내가 이렇게 혀가 아프게 혓바닥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빠져 집이들. 혓바닥 주변에 있는 이빨은 다 빠져도 혓바닥은 안 빠집니다. 혹시 혓바닥 빠져서 사망하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하셔. 그냥 하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가 생각나는 마음에 기도하고 또 마음에 기도하다가 또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도만 하는 분들의 약점. 30분 하면 할 기도가 없다는 거. 그죠? 예. 왜냐하면 사돈의 8천 이름까지 다 불러도 30분이면 넉넉해. 하여튼 유엔 가입한 나라들 다 이름을 불러도 30분이면 충분해. 예. 그러니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처가 친척까지 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할 게 없으니까 주여 주여 전부 여지여. 피곤해. 그 자. 그럼 그냥 밤새 자고 와서 철학 기도 하겠다고 또 자랑해 또. 기도는 딱 5분 했어.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게 그냥 밤새록 떨리는 거야. 예?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의 기도가 생각이 나. 예. 여러분 방언하면서 막 어떤 기도가 생각나면 그게 방언 통역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은 지 생각인 거야. 그냥 방언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야. 나도 내 영의 기도를 못 알아들어. 근데 어마어마한 기도가 올라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것은 의심도 없는 기도야. 다시 의심이 없는 기도. 그래서 믿지 않고 기도와 의심하며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는 의심이 없어요.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의심을 안 해. 어마어마한 기도 해놓고도 의심을 안 해요. 집이들은 아버지 내게 100억을 하나 좀 빌딩을 한 매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의심이 가자 설마 주실까 이런 거
근데 영으로 기대해버리면 내가 뭔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해. 그러니까 응답이 빨라져. 깨닫는 분 하는 게 박수를 온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을 받고도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충만이 나면 넘치는 걸 말합니다. 예. 근데 누가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바로 말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충만함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충만했어. 근데 교회 이사 가서 교회를 옮겨버렸어. 왜냐? 어쩔 수 없어. 모르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 교회는 방언을 강조를 안 해. 그러니까 은근히 방언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예, 방언하면 잘못됐다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 교회들 다 나가니까 그런 설교는 못해. 근데 은근히 방언하는 걸 밀어내는 교회들이 있어. 그럼 나도 눈치가 있죠. 방언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면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충만함이 계속, 전에 넘쳤는데 이제 넘치는 게 바닥이 된 거야. 나중에는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왕의 교회는 달리려면 충만한 교회를 선택해야 돼. 네. 그래서 언제나 내 영이 다운됐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 한 판만 드리면, 예, 네, 그냥 우울증약 10년 먹은 것보다 더 그냥 강력한 기쁨을 주고, 예, 네, 그냥 라마 라이옷의 현장처럼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눈물이 샘이 터지고 그냥 회개가 터지고 막 불이 들어오고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네. 이왕 선택했으면 그런 교회를 지비들이 만들어야 돼. 왜? 네, 어디 가면 안 되고.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주 지극히 작은 불 하나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그죠? 예, 선능의 불은 이 작은 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아직 냉랭하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 냉랭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불이 되라니까. 불쏘시개가 되고 불이 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불이 번져가도록 전염시켜. 이게 불은 전염되는 거죠. 그냥 확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구석부터 번지게 해야지. 그러면 집구석 안에 이제 초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다고. 그럼 너는 청년부의 불이 되라. 너는 유년부의 불이 되라. 그러면서 파송을 하는 거야. 집에서 파송식을 해. 응. 촛불 하나 켜놓고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응? 파송식이다. 예. 불의 사람으로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불을, 예? 이 불을 던져라. 그렇잖아. 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예? 이제 나도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이시죠? 그럼 그럼. 네. 저는 온 밀리온 솔 100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예요. 나는 소원이 하는 것도 없어. 다른 거 없어. 딱 한 가지. 네 소원이 뭐냐? 바로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도 제목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이러면 소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어본 듯이 100만 명 오메니얼 솔 100만 명의 영혼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게 내 유일한 기도죠. 그래서 요즘 내가 이제 18번이 백만송이 장미꽃이야.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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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네. 그거 얼마나 참, 예, 백만송이 꽃을 피우는 거야. 꽃봉오리가 된 채 져버리면 슬프잖아. 아, 제가 청년 시절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 부를 때 내가 그냥 내가 꽃봉오리 채 지는 것 같더라고. 내 주변을 이렇게 보면 다 꽃이 피는 거야. 활짝 피는데
나는 피기도 전에 꽃멍어리로 내가 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성령님이 내 인생을 피게 하시더라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그분이 따뜻한 손길로 꺼져가는 불꽃 같은 인생, 꺾여진 갈대 같은 상한 갈대 인생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오늘 주님이 만져주실 분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 천부산에 또 올라오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박영민 목사가 그 임파테이션 하는 이 사역. 예.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후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예. 왜냐면 기왕 올라온 거. 예? 그렇잖아요. 예. 은혜는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순 없잖아. 성령의 불 받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주제를 다양하게 막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도 예, 제가 여기 지금 계속 이제 집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듣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걸 알려주고 싶은데 또 오시는 분들이 예, 이 문제가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예, 그 상한 심령.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절박하니까 제가 그 설교는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제가 재정에 대한 기름부음에 대한 설교를 꼭 할 거고 지갑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네가 넣음이라.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대가 구멍이 떨어졌구나. 학계서에 말한 대로. 그러면 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제가 기름부음을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부요의 계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 기름 부음 가닥에 네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멍에를 부러뜨리는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이제 내일 하는 거예요. 왜냐? 못 내려가려고. 오늘 받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든 휴가를 하루 더 내라고. 그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타임은 이제 신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려가기 전에 신유의 불을 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진짜 능력이 있을까? 그 있잖아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안수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뜨거운데 막 손도 뜨겁고 막 내가 은혜도 막 많이 받고 막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막 불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누구한테 얹을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 조카가 삼촌 나왔어 그래 자취방에 올라온 거야. 걔는 이제 조대 부중을 다니고 나는 이제 조대 이제 그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학대학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조대 캠퍼스 안에 같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예. 그러니까 걔는 같은 캠퍼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아침에 야 삼촌 뭐 좀 반찬 좀 갖다 드려라 이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강주에 무등산 그 줄기에 그 바로 산턱 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와야 돼 골목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를 예, 이 교복을 입은 이쁘장한 이 중학생 아이가 된장국인가 뭔가 들고 오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아이고 삼촌 엄마가 좀 이게 된장국에 교복 흘렀잖아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앉으면서 아 허리 아파 이래, 뭐라고?
나는 그게 제일 귀에 딱 띄는 거야. 너 뭐라고? 어디 아프다고? 허리 아파, 허리가 아파, 허리가 맨날 아파. 그래, 너 들어와, 들어와. 나 학교 가야 돼. 들어와 이 새끼야 그냥. 들어와. 그렇지. 여학생인데 우리 조카야. 나한테 막 내가 삼촌이 지금 손이 지금 불리 있는 것 같다 지금. 뜨겁다 내가 지금. 예? 그리고 내가 뭐 손 얹어서 내가 뭐 네가 안 났으면 그만이고 났으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앉아봐. 아버지 내게 풀을 주셨사오니 이 딸의 허리가 고침 밖에 나와 줄 수 없어서 예수 라써바라바 썸바바 카바라레스 있게면 막 했더니 애가 팍 소리 져버리는 거야. 너는 처음 듣는 경우. 걔가 영선인데 영선아 가슴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애가 죽어버린 줄 알고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야. 야 용선아 미안하다 내가 그러는 게 내가 민게 아니다 너. 예, 네,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어? 그러더니 어? 삼촌 괜찮아? 야 너 삼촌이 일 올라오고 거짓말로 얘기해봐. 진짜로 얘기해 이 새끼야. 어 진짜 괜찮아.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괜찮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내가 최초의 신유를 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 조카한테 너무 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좀 또 약간 카리스마틱하게 얘기하고 빨리 가 빨리 가 학교 빨리 가. 그리고 난 문 닫아놓고 그 춤이 바로 이 춤이야. 여기 우리 전도사님의 춤 길정이 춤이 길정이 춤 길정이 전도사님 할렐루야. 이 춤꾼이 우리 교인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부터 병원 전도를 다니는 거야.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독교 병원에 가. 다른 병원 가면 쫓겨나. 기독교 병원 전도로 왔다 오면 돌려줘. 예, 전도하러 왔다 오면 전도로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기독교 병원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안 서면 병이 났고 막 태어나고 막 난리가 나. 병원 망할 뻔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요. 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 병원에서 이제 그 노인 분들 상담 좀 해주고 목사님 제가 10년째 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지긋지긋합니다. 병원 이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남대학교 그 후문 쪽에 영봉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세차장을 했대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는 세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발을 확 차버리더래요. 시커먼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꿈에. 근데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아픈 거야 배가. 병원 갔는데 병원에 어떤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입원시켜주고 니게는 밥도 못 먹으니까.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 그래요 내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형제님 기도해.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요 나는 공대생이야. 테레비 고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야 떠나가라. 얼라바삼바바라바삼바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을 막 쏘는 거지만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 떠나가라. 아니 우리는 찌어다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야. 목사만 찌어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로 찌어다를 하는 거지. 다 같이 악하고 더러운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떠나가 찌어다. 그렇지 지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떠나가 주세요 그래? 아니잖아. 떠나가 이 씨하는 귀신아 그랬어 내가. 예. 아 근데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어이 형제님 괜찮은데요? 아휴 그냥 함부로 뭐 괜찮다고 하지 말고 확인을 잘 해보시고. 아니 괜찮은데 진짜? 예.
나 오늘 태어나랍니다. 나 하루도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 태어를 왜 버린 거예요? 연락이 왔어.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니까 일반 전화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 집에 와서 자기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내가 꼭 한 번만, 형제님 바쁘지만 신방을 좀 해달래. 와서. 에.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얼굴이 환해지고 완전히 일주일 전에 사람이 아니야. 에. 그러면서 그 이분이 나를 오라고 한 이유는 봉투를 하나 주려고 오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친 거니까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서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 돈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 굳이 내가 거절하고 이제 축복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 주머니에 토큰 두 개밖에 없었어. 토큰 두 개를 만져가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종아 고맙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부터 저는 신유 사역자가 됐어요. 네. 말기암 환자,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 우리 주님이 환자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진액을 다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검정 아이샷을 입었더니 소금이 가득한 거야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같이 있잖아요. 이 소금 좀 틀어서 음식 좀 만들자고 그러더라고. 특별한 소금이잖아. 그냥 검정 아이샷스가 마르고 나니까 소금으로 가득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완전히 안수까지 다 하고 나면. 근데 왜 시간마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도 저는 항상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12,000개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시간만 있어. 내가 오래 통화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종의 딱 한마디 불이 섞인 이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제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네. 누가 공개합니까? 저는 아예 제 인생 자체를 그래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네. 그냥 내 삶을 주께 드리자. 네.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가서는 내가 안식을 누리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젯밤에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아, 내일 설교할 수 있으려나. 근데 내가 성대 결절에 걸렸기 때문에 예, 이 성대를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의사가 경고도 하고 또 제가 상태를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성대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골의 왕 이로세.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군이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오시네. 내 모든 죄 다 싸시고, 다 싸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마음에서 걱정 글씨 전혀 없네. 할렐루야. 불불 눈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지만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잠기뿐과 확신 가지고 도우심 걱정근시, 걱정근시 전혀한데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대주만에 아멘.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주시 사랑계신 주, 사랑계신 주, 할렐루야. 자원의 소망 걱정없이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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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글씨 전혀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대충만 아멘. 큰 박수로 주님 경배.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으세요. 이것이 천국이다, 그죠? 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기쁨으로 뛰다가 뛰면 찬양함 해보자요.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제가 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아멘이시죠? 그러고 나면 내 몸에 변화가 생겨요. 나를 짓누르던 질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의 질병, 우울증, 강박관념, 의기소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그 우리 심령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거야. 영적 곰팡이. 근데 우리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이 곰팡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의 비침으로 곰팡이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곰팡이는요 숨어 있다가 환경만 되면 딱 피어나죠. 곰팡이도 꽃 핍니다. 곰팡이 꽃 보셨어? 그렇게 아름답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징그럽죠.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곰팡이가 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딱 쪼이잖아요. 그 곰팡이가 서서히 시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곳에 향기가 쫙 백합 향기가 나. 예, 샤론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웃음꽃이 활짝. 예, 그래서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야, 예, 저를 천보산 한번 손들어봐. 나는 뭐
박임원 손 높여 들어봐. 우와 이분이 달리 처음 보셨구나.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러셨구나. 나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참 희한한 목사다. 에? 처음 봤기 때문에 저런 종류의 목사도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은 카피가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늘 너무 아껴요. 그래서 내가 힘들까봐 전화도 못했어요.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 목사님은 잘생긴 데다가 아니 화면으로 볼 때 좀 괜찮게 생겨야지 볼만하지. 이 조폭 사촌처럼 생기면 거시기 하잖아. 거기다가 설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막 신유의 능력을 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그 다음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뭐 하나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배를 오래 합니다. 전보사는 규정이 있어도 곧 끝내야 돼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주일날 10시 50분에 예, 설교를 시작을 예배 찬양이 시작되면 늦으면 2시까지 해버려요. 안심한 막. 근데 우리 성도도 희한해요. 내가 좀 오늘은 좀 편하게 좀 일찍 이래서 12시 반에 끝냈다. 화를 내요. 목사님 왜 그러셔? 내가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내가 강주에서 내가 5시간을 몰고 왔는데 예배가 2시간에 끝내요? 아, 2시간 끝냈다고 뭐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성령의 감동들 해버려. 예, 그리고 끝나고 우리는 가래떡만 줘. 가래떡 하나면 충분해. 가래떡하고 물하고 예, 사과주스 이렇게 줘버려. 그러면 그거 하나면 예, 가래떡 두 개 먹 이게 한 조를 딱 세 개로 잘라가지고 삼등분해서 드리거든요. 그거 하나면 한 끼 충분해. 무슨 교회에서 뭘 먹고 살찔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래떡 때야 가래떡. 예, 우리 식당 운영 안 해 이제. 왜? 아 예배를 1시 반에 끝내오라고. 그런데도 더 몰려들어 막 사람들이. 예. 다른 교회는 예배 막 12시 이전에 끝내보잖아. 1시간도 안 되고 근데 요즘은 설교를 15분 하시더만 목사님들이. 예, 계속 짧아져. 어떤 분 그래 아가씨 치마하고 목사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네 또. 그래가지고 계속 짧아져. 이러다가는 무슨 5분 설교 아니면 1분 설교고 말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나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 스님이 그랬더라고. 아니 얼마나 종일토록 말씀을 강론해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 버렸어 2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아유 그 선생님은 또 나처럼 재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말씀을 잘 전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종일토록 강론을 그래서 되느냐 해 그냥 찬송도 많이 하고 우리는 동성기도로 한 시간 해버려. 수요예배도 한 시간 해버리고 막 계속 예배 동안 우리는 늘 6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 기도가 익숙하고 우리 그러니까 막 기도 그러니까 오면 그냥 회복되고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충만해지고 막 웃음꽃이 피고 과거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가 막 생기 발랄하고 막 그래서 막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천보상 기도. 그러면 목사님이 천보상 기도를 또 가라고 얘기하지. 우리 교인들은 천보상 나 가라고 그래. 그죠? 열심히 기도해라고 그래 나는. 왜? 생기 발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충성하거든. 예, 네, 그래 천보상 내가 자주 보내요. 천보상 가라. 예. 네. 천보산에 불꽃이 되라. 에이.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예, 이제 은혜 받고 오늘 이제 불이 임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이 이미 임했던 분들도 새 방언으로 새 예, 방언으로 하나님이 예, 기름 부어 줄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내려가면 안 돼.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어요 저한테는. 예,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여기 지금 가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거의 angels. 예, 이게요 이 천사들에 대한 활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천사가 바로 쳤어요. 일어나라고. 천사들을 끊어버리고 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길을 안내했어요. 그 천사의 활동이 구약에나 있던 얘기 아니라니까. 신약에도 천사들이 활동을 한다는. 그럼 오늘날도 천사가 활동하는데 지비들이 왜 천사의 도움을 못 받느냐. 도움 받는 일. 그 다음에 그때면 이제 오늘부터 날마다 기적에 연속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다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도 괜찮지만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알면요 안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내려가면 안 돼. 오늘은 천사에 대한 성전을 왜 자꾸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냐. 난 지비들이 좋아서. 지비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래서 기왕이 올라온 김에 반차 더 써라. 그리고 오전만 오는 기도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했을 분들이 계셔요. 여기 나 처음, 주로 나 처음 본 분들. 그러다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일까지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맞아요. 놓치면 큰일 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절망이야.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의 왕의 신부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 TV를 검색하셔서 구독을 해주면 저한테 큰 선물이에요. 예, 네, 구독 안 되시면. 혹시 코뿔소 TV 몰랐다면 손 들어봐. 많지는 않으시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있지만, 그래서 꼭 예, 내가 내일은 다 핸드폰을 꺼낸다 실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독을 누른다 실시할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정말 전해주고 싶은데 주의 종들이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전하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스라엘에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브소 TV 봤습니다. 미국 제가 애틀란타부터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LA, 또 어디야 쭉 돌았어요. 예. 근데 가는 곳마다 막 비행기를 타고 나 만나게 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미국에서도 그 큰 나라에서도 예,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전해주는 분이 없다 이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 거기에 뭐 서울대를 나오고 여기 뭐 미국의 최대 예, 대학을 나온 박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천보산에 와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작전 타임이라고 그랬잖아. 작전 타임. 나를 잠깐 멈춰라. 그리고 산에 올라와 예,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숙소에 계신 분들은 잠시 이렇게 다 혼자 나와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 나무 그 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정말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방언의사 발표를 앞으로 모실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나면 앞으로 이쪽으로 강대상을 올릴 겁니다. 방언 기도를 은사를 받은 분들은 올릴 거고 밑에 있는 분들은 계속 안수를 해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안수를 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방언 받은 분만 앞으로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안수하러 다니고 저의 아내 그레이스 김 목사인데 제 그리스 김 목사가 우리 교회 방언 담당 목사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방언 받으러 오는데 그냥 안수하면 다 받아요. 그래서 방언 사역자로 예, 예. 그리스 김 사모가 여기 와서 강사 밥 주는 거 같이 얻어먹거든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목사님들은 사모 안 데리고 다니거든. 나는 어디 가든 같이 다녀.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니까 마이크로 같이 찬양을 해주는 거야.
근데 방언의 사역에 능한 나보다 더 능해요. 그래서 방언 사역은 그리스도 사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고 받으신 분 확인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예요. 강일모 목사님은 함께 해줄 겁니다. 강일모 목사님도 능력 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찬양에 불이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찬양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강일모 목사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그레이스 김 목사가 할 거고요. 저는 서 있는 채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다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방안을 말하도록, 그리고 신령한 은사,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사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애원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죠? 이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갑니다 이 길을 목사님 준비되셨죠? 갑니다 이 길을 악보를 드렸나요? 갑니다 이 길을. 네, 제가 그 음반을 낸 곡이에요. 갑니다 이 길을 하고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이라는 이 목사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는 것을.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릴 건데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 기대하면서 드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찬양의 고백으로 또 향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들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재정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소서. 하늘 문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니다 이 길을 갑시다. 네, 갑니다 이 길을. 악보, 악보를 그리스 김. 아 잠깐만요. 아 악보가 전달이 안 됐군요. 갑니다 이 길을. 잠깐만요. 이게 있어요. 거기 들으세요. 네, 이 찬양은 우리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주님과 함께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동행하는 거예요. 네, 동행하는 겁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아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품고, 이 땅에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눈물로 씹으려 울며 열매 맺으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딱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의 손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눈빛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가 선포되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옵소서. 번성케 하옵소서. 오늘 그냥 내려보내지 마시고 권능을 주시고 방언을 삼은 자에게 새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삼은 자에게 각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굳세게 스트롱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과 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해 범사와 남은 성에 위해 그리고 천보산 기도원 원장님과 스태프들과 그리고 민족 기도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모든 사역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안수를 할 거고요. 네, 방언 받을 사람만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쫙 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러분의 기름 부음 사역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손바닥을 탁 치고 머리를 치면서 기도해주고 지나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 시간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알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힘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그 에스겔이나 요한이 체험했던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어떤 권능 앞에서 그런 사역에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예. 자, 성령 받으라 한번 가고 동성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박수 힘차게. 아멘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겠네, 나는 방언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방언 받겠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겠네, 나는 능력 받겠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겠네. 저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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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라바버리야, 라바버리야, 라바버리야.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모두가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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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